노파가 윤중이형 거 생신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본대. 진짜로? 오늘 승리 예상했습니까? 근데 윤중이는 왜 별풍선 한 개도 안 사줘? 아,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 안 봐도 스트레스 받아. 보지 말라 그래, 그럴 거면. 네, 네. 아, 이게 풋보전이다 보니까 빌드 좀 달리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보지 말라 그래. 근데 승현이 형이 좀 제가 좋게 가는 빌드를 선택해줘서 승인 것 같아. 근데 그 프로듀스대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컸을 텐데 김민철 선수나 임진목 선수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나요? 개인 입장에서? 아, 네. 솔직히 풋보전보다는 더 자신 있었어요. 와. 네. 그 자신감. 김민철을 만났다면 자신감 봐. 김민철 박살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야, 자신감 넘친 대답 좋아요. 역시 승률 100%. 승률 100%입니다. 승률 100%다. 오늘 아까는 그 다크 견제가 왔을 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을 그 막아냈거든. 다크 들어오고 잡아냈을 때 아, 이 경기 이겼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네. 다크 잡았을 때 이 형 날 좀 안전하게 다크 하는 게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상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 네, 그거 해줘서 제가 좀 쉽게 갔던 것 같아요. 뭘 쉽게 가, 병신 새끼. 아, 지금 김태경 팀은요. 우선은 팀워크. 아, 승현이 좀만 했으면 이겼는데 승현이 왜 좋지? 예, 예, 에너지 드링크 한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김태경 팀은 다른 것보다도 이 팀워크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불신과 의심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김태경 선수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예측하신다면? 좀 최용수 팀이 서로 좀 단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하긴 하는데 떨어졌네요. 예, 여기 아니, 가까이 못 이게 왔죠? 이게 팀워크입니다. 지금 팀워크의 현실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자리 떨어져 있냐? 네, 각자 좀 프로 출신이다 보니까 각자 잘하자는 그런 마인드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서로 믿는 건 있죠 당연히. 믿는 건 있어요? 네. 믿는 건 있는데 이 팀풀은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김태경과 최우선의 그 팀풀 기대감도 어떤 뭐 약간의 그 기대감도 없어요? 아니 근데 게임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인터뷰 끝나고 난 이후에 부탁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럼요. 예. 네. 친해지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박수원 선수가 김민철과 붙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감 넘치게. 아니 이거 앙금빵. 풋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굴 초록색 앙금이라 그러지. 이런 어떤 그 이용호 선수가 가질 수 있는 나란 마인드를 그렇죠. 예. 박수원 선수가 드디어 장착을 했기 때문에 예. 다음에 이제 김태용 팀을 만나는 어떤 팀이라고 해도 굉장히 자신 있게. 부유가 없어 집에. 네, 이제 두 번째 매치 아웃사이더에서 펼쳐진 경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민철 선수입니다. 네. 집에 쉽게 있네. 쉽게 먹어야 된다. 때문에요. 오, 민철이 인내를 갖추지 못한다면 여기서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물론 등분은 잘하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 선수도 이제 실력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를 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가 확실한 승리가 좀 필요하고 또 이 팀배틀에서 개인전에서의 어떤 기량을 선보이면서 박수범 선수에게 패배했었던 이런 그 모습들을 되갚아줘야겠죠. 네. 오늘 상대는 김태경 선수거든요. 저희 부담이 좀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1대1 맞춰야 되는 김민철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김태경 팀의 대전을 맡고 있는 김태경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경 선수, 박수모비 승리 따내는 거 보고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그렇죠. 웃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세트에서의 그런 승리였었고요. 김태경 선수는 요새 약간 그 부진에 빠져있는데 이런 부진을 좀 끊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번 경기 잡아내고 3세트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하루에 2승을 챙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박수범 선수만 이기면은 우리 팀은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의 공식이 있는데 그런 어떤 나왔다 김태경 지금은 흘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힘이 나왔다. 저런 패배하지 않고 김태경이 무조건 이긴다 해. 내 심장 걸게. 김태경이 지면 내 심장 꺼내가 절대. 그 인터뷰 내에서 이제 박수원 선수만 이긴다면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김태경이다. 택신이다 택신. 날아가고 있는 반면에 김태경 선수는 이미 한번 패배를 맛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승리를 따내주면서 그 자신의 공헌도를 네. 높여야 되겠습니다. 승률 싸움에서 팀의 박수범 선수에게 밀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가 여기서 1승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으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야 천의 목소리야. 내 목소리 때문에 보기 싫으면 다른 방송 가야지 개새끼야. 이거 무슨 소리야? 박수범 패닉단 새끼는 또라이라니까 진짜. 공식 방송으로 가 임마.
아웃사이더에서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영 김민철 선수죠. 블랙 해줄게. 블랙 강태 말고 블랙 해줄게. 부담을 갖고 두 번째 경기 임합니다. 상대팀의 팀장을 만났죠. 프로토스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성균 선수에게 전진 게이트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통하고 영러시에 그냥 경기가 끝났었던 이전 경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과 본인의 팀플레이 실력을 통해서 온리비수 네. 예. 하트까지 그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I love SC 이렇게까지 예, 티어프를 들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요즘 해외에서도 이번 매치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오! 갓송! 야! 링구가 왜 무슨 300개! 아 링구야 고맙다. 아, 좀 손해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어. 거의 90% 정도 완벽한 시어플이었었는데 예. 약간 부족했네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거든요. 네. 상대전적에서 김태균 선수 2대1로 앞서 나가요. 네. 큰 차이는 지금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공격적인 플레이에 능한 김태균 선수와 그다음에 수비하면서 운영하는 경기를 잘하는 김민철 선수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 우선 원게이트 김태균. 예. 네. 자, 보통 메카는 약간 다른 구조의 그런 맵이다 보니까 바깥쪽 외부의 게이트웨이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짓고 압박과 함께 뭐 안쪽에 있는 그런 확장 네. 네, 뭐 한번 생각해보겠네요. 야 김민철 11투 형들 무거울 텐데. 네. 이건 투게이트도 생각한 거다. 내고 팀플까지 연습을 좀 12투가 아니라 11투예요 11투. 그렇죠. 팀플 전에 1승만 거둬놓게 되면 라바 하나를 안 돌렸죠. 가면서 예, 그 다음 이제 개인전에 나서는 11투? 자신의 팀원에게 굉장히 가벼운 마음을 들게끔 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은 본진 투게이트 생각한 빌드.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원게이트 맞았기 때문에 스포이블 좀 더 빨리 올라가니까 김태경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둬주는 것이 분위기상으로는 가장 좋겠죠. 여기서 마주쳤고요. 오케이. 오늘 김태경 선수 지난 경기 그 패배를 좀 이겨내는 모습을 네. 보여준다면 최용수 조합이 여기서 승자전까지 태경 형은 이러면서 아마 3시 쪽에 멀티 지을 거야. 미네랄 미네티 최초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최용수가 되느냐 최택수가 되느냐는 네. 김태경 선수의 승리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박수범 선수가 거의 뭐 에이스급 그런 활약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진짜 승리만 따낸다면 진짜 어디까지 두 번은 이겼어. 그런 팀이 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박주범 선수가 다승 랭킹 1위. 네. 예, 지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팀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는 견인 철크를 해 주겠고요. 네. 1위는 이용호. 네. 그렇죠. 뭐 나오기만 하면 다 이기니까. 나오면은 뭐 승률 면에서는 2위죠. 예. 승률이 예, 승률이 어서 오고 아 100% 네. 이영호 선수는 그 팀플에서 적기 때문에 네. 야 김민철 뭐야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김태경 팀이에요. 그렇죠. 자 전매 특허 프로브 하나 끼고 드론 잡는 김민철 뭐해? 마지막까지 확실히 해주면서 한기 이게 진짜 애매한 타이밍 에그에서 저글링이 나오기 나올랑 말랑 할 만한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 예 가서 드론 잡고 둘까지 지금 잡았고 게이드? 살렸어요. 예 살렸습니다. 그러면 김태경 줄로 빼! 줄로 빼 이제! 이겼다라는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짜증이 나죠. 뒤쪽에 어디 갈 데 있나 이거? 맵이? 그 질럿이 죽으면서 그 드론 근데 좀 넓은데? 설 쓸 데가 없는데? 잡고 프로그램 살려서 지금 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뺐으면 완전 나 있었는데 아깝다. 두들겨 맞고 있고요. 에어 쌓여서 빼세요. 진짜 분풀이 어떻게든 좁은 길목을 많이 맞았어요. 찾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글링들이 길을 잘 막았었고요. 예. 그렇죠.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철철 나. 침동어. 아이고 어디에 누워야 되는지 완전 나 있었는데 물자리 찾는 거죠?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 바로 가스통 뒤? 예 들어가네요. 스프링풀 뒤? 여기서 이제는 잡아가겠다. 예, 돌아가서 이제 잠시 후에 드라그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유, 아까 예. 오늘 그래도 들어가서 좀 일꾼 도기 잡아내는 성과. 예, 아주 뭐 기분 좋은 성과죠.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드론을 잡아내면서 상대방의 투게이트 그리고 놀고 사이버 질럿들 사이버적으로 생산. 사이버 올렸어 형들? 나 사이버 왜 안 보이지? 어디지? 넥서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질러 둘 세워놓고 프로브까지 입구 쪽 못 들어오게 저것은 뭐 예전에 임성춘 해설도 현역 시절에 많이 하던 뭐 이상한 빌드 것 같아요. 뭐 색다른 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성기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있네 사이버 16강에서 벌써 사이버트네 우도색 벚꽃 찍은 영상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가장 잘생겼다고 아 진짜입니다 이거. 아 그때 당시에는 여성 팬도 진짜 많았어요. 아 그럼요. 아, 그때 당시에 그 노란색 머리 위로 올린 그 가일 스타일 있잖아요. 네. 예, 스트리트 파이터의 가일 스타일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컷이 엄청 빠른데? 자기 컷이라 그랬죠 예,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 컷으로 이렇게 이제 잔뜩 이렇게 딱딱하게. 아들. 네. 머리. 그냥 바로 찔러시구나. 생각이 나는데.
해외 팬 그냥 커세어 바로 찔러시네. 와, 포즈 안 찍고. 현장에 많이 계세요. 그냥 커발. 예, 아까 그 체어풀 중에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커발 빌드. 알러 메스시. 어, 이 끝나겠다 이거에. 되게 좋은데 빌드?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라. 커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러브 SCN 한다는 얘기는 알러브 극공이 반갑다. 청춘이란 얘기예요. 예, 예, 그렇죠. 남자분이셨거든요. 예, 외국 남자분. 예, 네. 그래서 허발 예, 그냥 커서 바로 잡았어요. 그 지역분. 예. 예. 아, 극공이 생기 고맙다. 예, 예. 이거 태균 형이 이기겠다. 질러서 끝날 것 같아 저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요? 어, 포치 생략 필드인데. 오늘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저 이 뒤쪽에 이 가스가 없는 확장을 먹다 보니까 이 게이트웨이 추가가 좀 어, 뽀뽀 반갑다. 또 이 다수의 질럿 활용해 주면서 또 이 안마다 막을 거 없었죠, 그. 예, 가져가려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커세어가 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예. 어, 달보 안녕. 들어가서. 예, 상대방이 무엇을 뽑았는가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돼서 히드라가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추가 멀티를 어디에다 했는가가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예, 바깥쪽에 떠다니는 이 오버로드 정도는 지금은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발업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언제 뛰쳐나갈지 모릅니다. 네, 오버로드 하나씩 끌어내고 있어요. 예, 안마랑도 안마랑이지만 발업이 됐을 때 지금 커세어가 위쪽에서 확인한 뭐지? 저 확장 기지가 가장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어, 이거 또 뭘로 막지? 제가 지금 갇혀주고 있고 공간이 다른 곳으로 와! 문 닫고 나가요. 문 닫고 나가죠. 예, 항상 어, 언제? 돼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첨단 경비 시스템. 네. 저 완벽하게 좀 준비해내면서 들어갈 그 빈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압박과 함께 앞마당 가스 확장까지 가져가는 것을 노리고 있는데 저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통해서 좀 좁혀놓고 성크를 통해서 막아내는 것이 있는데 가서 한시쪽 앞마당은 아, 근데 공업이 안 돼 있어서 확실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끝날 것 같은데 12시로 가면? 뛰어 들어가서 진로수 드론만 찍어 잡아줄 수도 있고 예, 그런 어떤 그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 롤커? 앞마당도 지금은 뭐 봤어 근데 예. 애그를 찾았습니다. 들어가서 예.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계속 이제 압박만 가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예, 이게 사실 저 러커를 예. 러커가 저기 저 지역이 없었으면 이 지역이 다 왔고 그렇죠. 그 질럿과 더불어서 커세어가 오버로드도 잡았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캐논 공사해야 됩니다. 안마당 제가 캐논 공사. 질럿이 저게 외쳤냐면 우리는 저게 이세 변태한 걸 봤잖아. 태경이 형 못 본 거야. 저게 나오면 바로 뛰어오면 지잖아. 그래서 시간 끄는 거야. 안마당 포도 완성될 때까지. 네. 자 캐논까지 일단은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저글링 소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캐논 오랜만에 해방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안쪽입니다. 날씬해요. 진짜. 와 이거 살립니다. 아 토큰 위치 보면은 이거 들어가서 드론만 잡아도 되죠. 건들다가 여기서 이제 러커 버러 하니까 바로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와 러커를 예. 저걸 박아주고 무서운 그 시간을 시간대를 잘 버텨냈네요. 네. 예, 러커가 예, 지금 캐논 때문에 지금 넥서스가 안 지워지다 보니까 지금 파괴를 시킨 것 같고요. 네. 저 계속해서 이제 예, 마이크 지금까지 태경이 형 좋은 거지 지금 태경 선수예요. 네. 요번에 컨디션이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공사 이어지고 있죠. 네, 질럿 움직임서부터 상대방이 노리고 있었던 러커를 가지고 앞마당 길을 막아놓고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겠다라는 의도 자체도 너무나도 잘 막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앞마당까지 먹게 되면은 트리플 완성. 거기에 뭘 막혔는데 뭐가 좋아? 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터져나오는 셔틀. 아 싫어. 어그로야 뭐야 지금 토스가 좋다니까 싫어. 이제 말을 안 들어. 가서 공부 다 해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라는 네. 어떤 그 압박인 겁니다. 저 계속해서 압박감을 심어주고 있고요. 네.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저 한시 안쪽에 있는 확장을 늦추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들어가서 들어주고요. 예. 옵저버도 빠르겠습니다만 그 윤진이스랄 뭐? 이승윤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드랍 뭐 다크 드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드랍류가 달아올 수 있는 상태 안마랑 쪽에 가스가 주어지게 되면은 드랍류의 공격이 순차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멀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병력이 다크인가? 셔틀 다크탄 건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컨셉 자체를 김민철 선수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견제를 할 만한 시간 자체는 압박을 할 만한 시간은 지나갔어요. 완벽한 수비로 지금은 예. 돌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맵보다는 본진이 한마디로 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크템플로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대한 대비 네. 예, 정면에서 오버로드가 정면에서 벨 눌렀죠. 야, 죽음 전까지는 벨 눌렀거든요. 벨 누르고 줄 나왔을 때 네. 길을 와, 정면 훅 꺼시준다. 네. 근데 민철이 바로 알았어. 본진 쪽으로 들어가다 지금 빠졌었죠. 네, 네. 오버로드가 있고 히드라옵니다. 네. 이게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안 되어 있으면 저 다크를 제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효진아 멘트 좋았다.
가자. 기다렸다. 먹으면서 질럿들은 계속 아, 휴식 오늘 명분이 없었는데 오늘 명분이 생겨버렸다.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오버로드 소금은 아, 명분 생겼다. 가자. 자, 들어가서 한번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 가자 유진아. 한 두 기, 세 기 정도 썰고 우선 빨아 나갔습니다. 자, 드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얼른 말해. 아, 세시족 미네랄을 빨리 파내고 저지역을 뚫어놔야 또 추가 개수 확장 지역을 아,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에서 좀 다크가 좀 대기 중이고 네. 질럿 센터 쪽으로 나옵니다. 네, 오버로드 있다라는 것을 질럿이 알려줬죠. 그냥 가네요. 아, 다크. 위에 있는 다크 정리하고 네. 이게 셔틀이 내려서 하이템플러가 됐던 나중에 어떤 식의 드랍류가 됐던 간에 공격할 만한 드랍이 떨어질 만한 공간이 진짜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스파이어 계열의 어떤 그 유닛들이 나와서 셔틀을 공중격차 하지 않으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고 네. 다른 맵보다 얼른 가자 빨리 아, 오케이 해야 되는 그런 맵이죠. 어 굉장히 넓어 옵저버 있나요 지금? 네. 세경이 옵저버 있으면 뚫을만한데? 어? 어? 옵저버 있을 것 같은데? 용영이 여기 박았다는 거? 들어갑니다. 네, 무시하고 들어가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옥조 왔지? 그렇지. 완전 무시네, 완전 무시. 옥조가 딱 도착하는데 질럿만으로, 질럿만으로 뚫어낼 거야. 톰이 붙이면은 어 끝났다 끝났다. 토스가 진짜 많이 유리했나 보다. 이런 타이밍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해체 막아야 되는데요. 안마는 쪽에 어쨌든 수비라인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해체방해도 의미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셔틀을 요격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리했던 것 같아. 지역 확장 기지를 수비를 하러 가다가는. 견제를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원래 질템 타이밍이 이게 나오기가 너무 너커빌드가 질템한테 뚫리는 게 어려운데 적어도 지금 뭐 다 채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많이 오네 유니슈기. 네, 수비 그 수비 드랍인가 보다 드랍. 김민서 선수가 이 수비에 있어서 좀 약점을 오늘은 보이네요. 정면으로 들어가긴 부담스럽고 재빠르게 그 드랍을 통해서 이득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 셔틀. 적중으로 와 포토 따와서 됐어. 네. 일단 게다가 대쪽 미네랄은 지금 예. 다 파먹어서 뚫려. 내가 말했잖아. 예, 김태균 대회에서는 잘한다고. 좀 이러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드랍 하나 떨어졌습니다. 있습니까? 네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맞는데, 일단은 상대방이 더 이상 없죠버. 하면은 네, 이런 식의 견제 중요한. 대박인데요 이거. 옵저버 따라가다가 옵저버 아 저기 오버로드 따라가다가 옵저버가 빠졌어요. 네. 지금 여섯 개 정도 좀 잡아냈고. 네. 가 얼른 씨 얼른 가 이 새끼야. 네 드랍은 드랍으로 그러면서 얼른 양쪽으로 모든 멀티 지역 중에 러커 드랍을 해서 최대한 프로토스가 신경 많이 쓰게끔 하고 아까 깨진 아 이겼어 복구해야죠. 드론 드론 찍고 가면서 네. 자 세시 쪽은 저 미네랄을 다 먹었기 때문에 뭐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자 수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저희 왼쪽에 있는 저 아 이겼어 이겼어 조금 지켜야 되겠는데요. 네 저 왼쪽 저 여기도 지금 6시 쪽도 방어타워 공사 이제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스파이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프로토스가 나갈 타이밍을 못 잡게 오버로드 많이도 필요 없어요. 둘씩 둘씩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다가 아니야 이거 물량 많아가지고 위에다가 러커 보러우 그다음에 멀티 쪽으로 뚫리겠지. 이런 식으로 뚫릴 거야. 하더라도 프로토스가 공격 타이밍을 약간 늦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태형 한 군데 집중해서 가면 견제 해가면 견제도 가네. 공격은 센터를 가로질러서 아까 깨놨었던 그 수비 라인을 한 번 더 깨기 위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아래쪽 그 빈틈을 좀 살펴보려고 좀 와 이거 뭐야 프로브가 저 돌아갔어요. 네. 방향 바꿨습니다. 네. 자, 그 타이밍에 그냥 이 센터 쪽을 뚫어버리나요? 네. 네. 아예 공격 오도게끔 하기 위해서 네. 이게 지금 같은 야 제대로 들어갔다. 뚫리거든요. 네, 추가 명령이 뒤에 또 있습니다. 네. 럭커 좀 더 안쪽에 내추가 되어 있었어야 되고 고팅의 플랜 좀 넓다 보니까 그만 좀 해세 그만 좀 가면 끝나는데 이 새끼야. 조금 뼈 아프게 들어가죠. 병력이 내려오고 있기는 한데 네. 예, 일단 이 수비라인만 수비라인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이 병력들을 프로토스 병력을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병력 지금 러퍼가 좀 보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질럿 숫자가 좀 많고요. 질럿 셋 들여버렸고요. 이러면 네. 싸우다 아 아니야 가졌거든요. 1분까지 동원해서 어? 이것 자체는 손해입니다. 자 정면에서는 백업 병력은 나왔는데 예. 예, 본진화 쪽에서 이 병력은 그러면 스파이어를 깨야죠. 지금 여기서 좀 뭐라도 하기 위해서 어? 하고 있는데 아 벌써 스켰어요. 네 포로 가는 한 그런 상황이 계속 구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질러주고 남아있어서 네. 자 그래도 히드라가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 예 꾸준하게 어? 야 현재 보세요. 예. 김민철 선수도 상대방의 자원줄 지금은 말려놓으면서 본진한 쪽과 그 다음에 안마랑을 지키는 가운데
계속된 견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거든요. 네. 예, 드론은 조금 상하긴 했습니다만은. 저 가난한 상황에서의 싸움이거든요. 네. 예. 셔틀에다가 저 닥테블로 태워가지고 아, 저그 본진의 드론을 한 번 더 지금은 노릴 사장님 어서 오세요. 선수는요. 예. 이 안에 지금 옵저버가 떠 있는데 병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와, 서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확장을 네. 못 하고 있는 저그 또 프로토스도 지금 7시 쪽 그 미네랄 확장이 파괴가 되는 바람에. 아, 이 게스도 예, 계속해서 늘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이죠. 네. 일단은 옵저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진의 그 멀티 지역 쪽에 있는 병력을 상대방의 병력을 걷어내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공격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탱크 네. 보내고 있어요. 요거는 여기... 반응은 빨리 빠르지 않으면은 데미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빨라요? 네. 반응은 빠릅니다. 근데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러커 위주의 병력 편성이라서 네. 네,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시 쪽으로 갑니까 이번에? 러커가 여기 끝났네요. 떨어졌거든요. 아까 네. 중요한 좀 자원 줄이거든요. 네. 와, 저 스포클로 12시 가야 돼요. 12시가 그... 아무것도 없어. 확실히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이 얼마나 아마 러커 있으면 안 돼. 힘들다 보니까 12시. 러커가 없었음에도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수비 라인이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여야 돼요. 끝났다. 가. 끝났어. 병력이 또 다기 때문에 일곱 못 막아 절대 못 막아. 있거든요. 네, 옵저버 좀 확보하면서 스톱. 아, 절대 못 막아. 때려 죽여도 못 막아. 이걸 뭘로 막아? 날아갑니다. 네, 저 위에서 스톱. 자, 옵저버 위에 스톱. 옵저버가 태식이기 때문에 옵저버 견제는 못 하고 언더블럭까지. 아, 끝났어요. 드라군이 있습니다. 드라군이 있기 때문에 언더블럭은 큰 의미가 없었고 문제는 러커가 없으면 이 병력을 막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문 열리는데 여기. 네. 히드라는 여기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하나 제거해주고 건물 때려부수고 있어요. 아, 김태경 좀 무시 좀 하지 마라. 이제 또 효진이 살려달라고 달라고 하는 애들 쏙 들어갔죠?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쏙 들어갔죠? 아무 말도 못하죠, 금방 새끼들. 돌파하면서 팀의 일시이란 거는 김태경 선수예요. 네, 이 아무 말도 못하고 쏙 들어갔죠. 저항도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초반부터 견제를 지속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 누적 데미지 때문에 자신의 어떤 김태경 이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1경기와 2경기 전부 다 김태경 선수 팀의 팀원들이 승리를 따내면서 2대0 승부를 좀 만들어냈고 박수원 선수가 지금 이번 경기가 그랬죠. 김태경과 최우선의 팀플레이 근데 아까 효진이 좀 많이 손치는 건가? 하지만 또 여기 또 극적으로 여기서 호흡을 맞추면서 선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팀플레이는 진짜 변수가 많습니다. 분명히 팀플레이 강팀은 존재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라는 공식 자체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전 두 경기 놓치는 것은 굉장히 뼈아프네요, 지금. 그렇죠. 임진복, 김민철. 김민철은 지금 계속해서 헌터에 추격하거든요. 팀플레이를 시작으로 역전을 좀 이어나가야 됩니다. 임진복 선수에게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돼요. 선수전은 세 번째 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별의 무릎을 꿇느냐. 윤종이 소신대로 가느냐 고민이다. 아, 지금까지 방구하러 가서